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제주에서도 연일 8,9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다음 달 초중고등학교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 방역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병원.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 차례대로 검사를 받습니다.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원아들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현재 확인된 확진자 발생 도내 어린이집만 15곳. 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밀접적인 대상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엄마인 제가 맡아야 돼서 일을 이제 쉬게 됐는데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이틀, 3일 되다 보니까 애도 답답하고. 최근 일주일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0대 이하는 37%. 제주도 교육청 조사 결과 학생 확진자 수는 359명에 이르고 교직원도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등교 전 학생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한 학부모 의견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초 새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놓고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좀 걱정을 많이 드는데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는 자가 키트는 키트 자체가 정확성이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죠, 애들이. 무섭다고는 해요.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침이 바뀌면서 교직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했을 때는 어떤 최소한의 접촉자들을 조금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급 단위로 이동형 PCR팀이 들어가서 검사하는 걸로. 오늘 오후 5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4명. 새학기 방역 관리에 대한 교육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해 사건의 범행을 공모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 2동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예리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당시 44살의 이승용 변호사.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고 목격자도 없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6월 제주에서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56살 김모 씨가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며 한 방송에서 자백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혀 있던 김 씨를 국내로 송환했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해 보강수사한 뒤김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살인을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며 공모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 외에 별다른 추가 증거가 없고 검찰에 제시한 증거 상당 부분이 추정만으로 이뤄져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악을 저질렀고 그 벌을 받아야 됨이 마땅함에도 법률적인 판단이 되는 이유만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통한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별 제주 공약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세 번째로 관광과 환경 분야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과 휴식, 관광을 함께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어디서나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 코로나 이후 변화할 관광 패턴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워케이션 센터 이용자에게 지역 상품권 할인 구입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관광청을 만들고 이를 제주에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스마트 관광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주를 세계 관광의 메카로, 수준 있고 세련된 세계 관광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저탄소 녹색 관광 육성을, 안철수 후보는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답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입장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재명 후보는 순환자원 혁신도시를 육성하고 물관리 체계 혁신과 신재생에너지 송배 전망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시설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과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수도 지정과 기후부지사, 녹색환경의회 신설을 약속했고 친환경 농가를 확대하고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를 대한민국 환경수도로 공식 지정하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등을 뛰어넘는 완전 생태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존 시가지 개발 밀도를 높이고 나머지 지역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찬성했지만 부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관광객에게 기여금을 부과해 제주형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방침을, 윤석열 후보는 한라산 국립공원과 세계자연유산지구 탐방객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안철수 후보는 호텔이나 렌터카 이용객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시행령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2일 시행될 예정인데 보상 지급 등 법률안에 담긴 내용도 시행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최근 도청 고위공직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는 등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복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청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최근 한 단체에 비례대표 출마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도 청렴 담당관실이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보수 성향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제주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김광수 전 교육의원, 김장영, 김창식 교육의원은 제주 바른교육연대의 중재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했습니다. 단일 후보는 1, 2차 여론조사로 선출해 이달 안에 단일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이틀 만에 대선 후보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귀포시 안동농협 맞은편에 설치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에 누군가 커피를 뿌려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 현수막이나 선전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요구사항에 대한 도민 2,600여 명의 청원 서명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가 난개발로 도민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최소 10년간 개발 안식년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설립 근거 조항을 제주특별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1년 전 제주도 개발특별법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고 양용찬 열사를 추모하는 기림비가 제주대학교에 설치됐습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제주대학교 인문대 잔디 광장에서 제주사랑 민중사랑 양용찬 열사 기림비 제막식을 열고 추모했습니다.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